자, 클래스 B 주소를 가지고 서브넷 매스크 2525240으로 서브넷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서브넷의 수와 호스트 수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자 클래스 B 클래스 B는 여기까지 자 이거가 클래스 B인데 서브넷 매스크를 255 255 255 240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240이라는 거는 자 처음 하는 친구들 하나 둘 자,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들이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면은 255가 되는 거지. 그렇지? 255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이것만 빼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얼마 3 여기는 12 여기서 15를 빼면은 240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호스트 그러면은 이 서브넷이라고 얘기하는 요거는 네트워크로 쓸 거예요. 그지? 무슨 서브넷으로 쓰겠다는 거지. 맞아요? 원래 비클래스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잖아. 근데 요, 여기를 좀 파고 들어가지고 서브넷 쓰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서브넷의 개수는 요거지? 뭐야 이거? 2에? 자, 8, 9, 10, 11, 12. 응? 에서, 자, 네트워크 아이디. 네트워크, 자기 자체 주소와 브로드캐스트는 빼야 돼. 그지? 그러니까 2를 빼면은 답은 4094. 이해돼? 자, 호스트. 호스트는 2에 4승에서. 역시, 뭘 빼? 2개 빼야지? 그러면 답은 14개. 오케이? 이 2개가 뭐지? 네트워크 아이디와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는 빼주는 거야. 정답은 3번이 되겠어. 자, 이해되겠어? 응? 이해돼? 쉽지? 요거 잘하고. 자, 5번 문제도 뭐 다 그런 문제고 아주 쉬워. 자, 2번 OSI 7계층 중 시스템 간 전송로상에서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회복 처리, 흐름 제어 등의 기능을 실행하는 계층은 자, 그래서 여기서 노드 투 노드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자, 여기서는 시스템 간이라 그랬지. 시스템 간이니까 엔드 투 엔드로 봐야지. 그지? 그럼 이거는 4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이야. 응? 알겠어.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데이터 이렇게 계층이지.
노드 투 노드와 엔드 투 엔드의 차이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는 엔드 투 엔드지, 그죠? 요 시스템. 요 시스템과 요 시스템. 그치? 근데 여기는 뭐지, 여기? 요런 거는 요게 되는 거. 차이점 알겠어?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여기도 뭐 이게 에러 제어도 하고 흐름 제어도 하고 다 하는데 노드냐 엔드냐.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돼. 엔드는 여기지, 그치? 엔드잖아, 엔드. 시스템 간이지. 이 시스템 간, 이 시스템 간. 정답은 3번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2번이다.